페이지지? 원포인트 레슨이라 그래서요. 197페이지예요. 197페이지인데 교재 없으시면은 요거 화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요 구문이에요. 구문. 구문인데 부정어하고 비교급 된 구문이에요. 부정어 비교급 부정어 비교급 된 구문. 노우나 나시나 네버나 뭐 이런 거. 노우나 네버나 이런 거 부정어 나오고 비교급 나오고 된 이게 최상급이다. 그래서 비교급 마름모, 비교급 마름모 이렇게 요 마름모가 가장 뭐 한다는 마름모가 비교급이지만 가장 마름모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된이 그럼 뭐가?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주어가. 비교급이 뭐다? 비교급은 마름모는 가장 마름모한다. 뭐가?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주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요. No company, 노우가 나왔구나. No company in the world attracts more scorn or adulation than Microsoft. 아, 노우가 나오고 쭉 읽다 보니까는 뭐가 나왔어? 그러면, 뭐는 급이니까. 가장 스콘하고 가장 adulation. 스콘은 이제 비난이잖아, 비난, 야유. attract니까 야유를 끌어들인다는 얘기, 야유를 받는다. 그러니까 가장 야유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야유와 칭찬은 서로 반대 개념인데, 야유도 가장 많이 받고, 과찬도 많이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디예요? 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거죠. 이해가 있어요? 이거를 No company in the world attracts more scorn or adulation than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과찬이나 무엇을 끌어들이는 회사는 세상에서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속뜻이 중요한 거죠. 속뜻이 최상급이라는 거를 딱 파악하고 바로 이건 이제 회로가 좀 뭐랄까요? 이게 지름길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독해력도 좀 빨라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우하고 라이크도 맥락은 같아요. 노우하고 라이크. 노우하고 라이크는요. 마름모 라이크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마름모를 굳이 넣자면 동그라미가 가장 좋은 마름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정어 라이크가 나오면 라이크 다음이 가장 좋단데 마름모를 살리자면 가장 좋은 동그라미가 가장 좋은 마름모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이 가장 좋다. like 다음에 노후 다음에 like 나왔으니까 이거는 최상급이구나. 집이 가장 좋구나. 끝. 집이 가장 좋구나. 끝. 그런 place를 굳이 살리자면 집이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볼게요. 그다음에 few가 부정어죠. few가 부정어예요. 뭐가? 뭐가? 뭡니까? more.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어 나오고 비교급 나오고 된 나왔어. 그러면 읽다가 비교급 나왔어. 그래, 이거 최상급이구나. 컨듀시브는 도움이 되는 거라 그랬죠. 인터널 컨버세이션스. 인터널 컨버세이션스는 속내를 털어놓는 대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뭡니까? Moving plane, ship or train이에요. 이동 중인 뭐 기차나 뭐 운항 중인 비행기나 항공기나 뭐 여객기나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구나. 이해가시죠? 가장 좋구나. 다시.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은 어딥니까?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죠.
Nothing is more pleasant for the members of a household than to gather in front of a roaring fire. 여기서도 nothing이라고 부정어 nothing. More, 비교급 나왔어. 그럼 최상급이야. 가장 좋아. pleasant. 가장 좋아. 가장 좋은 거 뭐예요? gather. 모이는 거구나. 어디에 모이는 거? in front of a roaring fire. 이글거리는 그 난로. 난로 앞에 모이는 게 가장 좋구나. 끝. 쉽죠? 난로 앞에 가장, 난로 앞에 모이는 게 가장, 오순도순 모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누가? For members of a household, 식구가. 가장 좋다. 가장 좋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The English people, 여기서는 know하고 like 나왔어요. 아까 말했죠. like는 가장 좋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themselves는요 주어하고 같은 거예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 쓰죠. themselves.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 가장 좋대. 이게 골자예요. 영국 사람이 가장 좋구나. 아, know하고 like가 있으니까. 아, 영국 사람이 가장 좋구나. 끝. 끝.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은 없어. 즉 영국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제일 위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갈게요. There is often no more effective way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message than to have it modeled for them by the manager.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no more가 나오고 than이 나왔으니까 이거 최상급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Have it modeled. 여기서 it은 이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시지. 메시지를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 by 동그라미 주어 시그널. 주어. by는 무조건 주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by는 주어입니다. 누가? 매니저가. 관리인이. 관리자가. 관리자가 메시지를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메시지를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 누가? 매니저가. 매니저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매니저가 이걸 모델로 만든다는 얘기는 매니저가 모범을 보여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방법?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message.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 이해하도록 돕는 거.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건 뭐다? 몸소 관리자가 몸소 실천하는 거. 몸소 모범이 되는 거. 그거다. 이해가시죠? 예, 오늘 본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지우팡님, 예,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 아, 지금 계속 계시는구나.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한 명이라서 지금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가 반응이 없으면은 좀 그렇거든요. 예, 좋습니다. 예, 반응이 왔어요. 예, 그러면요 응용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3부 응용 연습이 이제 201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부터 있네요. 예, 202페이지인데 가지고 예,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We know that we are being hurled towards our destinations. At a tremendous speed. 일단 이제 hurled가 hurry 이제 던지다인데 내던지다에 내던지다. hurry 내던지다인데요. 이제 수동태니까 내동댕이 치다에 내동댕이 치다. 내동댕이 쳐진다. 내동댕이 친다. 내던진다. 이게 수동태니까 우리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던진다. 수동태니까 주어가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내던진다.
어디 쪽으로 내던진다? destinations, 목적지인데, 목적지로 우리를 내던져버려. 목적지로 우리를 내던져버린단 말이에요. at a tremendous speed. 여기서 스피드를 어떻게 보느냐? 스피드는 이제 속도죠. 속도인데, 우리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떤 명사?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다. 부사로. 이런 거 배웠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요걸 배웠을 거예요, 아마. 예, 저는 배웠는데요. 예. 형용사 부사로.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요. 명사독파의 이론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체계화가 되진 않아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띄엄띄엄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속도로, 그러니까 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속도로. 어떤 속도? tremendous.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를 내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내던져. 이 기차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기차를. 기차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찼는데, 이 사람들을 짐짝으로 본 거예요. 작가가. 사람이 짐짝이란 말이에요. 화물열차에 짐 실듯이 이제 짐을 실었다. 사람들이 다 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타고 내리잖아요. 몇 정거장 지나서 내리면 그게 마치 기차가 짐을 그 종착지까지 던진 것 같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도시민의 삶을 좀 우울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울하게 작가가 사람 취급을 안 해. 짐짝 취급을 해.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산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Trains are promptly loaded with them to the full capacity. capacity가 뜻이 많은데요. capacity가 뭐 능력이란 뜻. 뜻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capacity는 수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dn을 말이죠. dn을 dn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생명사라고 하잖아. 파생명사라고 하는데 dn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동사로 바꿉니다. 동사로 바꾼다. 그러니까 수용하다죠. 수용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차 아까 그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이 같은 글입니다. 이게 같은 글에서 발췌한 거예요. 신속하게 로디드 실습니다. 댐 사람들을 싣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싣냐? To the full capacity. 다 수용할 때까지. 다 채울 때까지. 이렇게 다 채울 때까지 싣는다. 빼곡하게 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capacity는 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형용사나 부사라 그랬죠? 형부라 그랬죠? 형용사나 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가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싣는데 신속하게 싣는데 사람들을 신속하게 싣는데 가득 싣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다 채울 때까지 싣는다. 뭐 가득 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after all 따지고 보면 to be compelled to stand 10 minutes or so까지 끊고 to 부정사가 여기선 주어인데요. 주어. 이게 주어. compelled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리가 없으면 서 있어야죠. 뭐 따지고 보면
자리가 없어서 서 있다는 얘기죠. 서 있는데 10분. 우알소는 약 10분. 우알소는 뒤에 붙여서 약이에요. 약 10분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거는요. It's no great hardship to most of us. 그러면 hardship을 이게 이거는 뭘로 보느냐? 이게 동사로 취급합니다. 동사로 취급하면 고통을 느끼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hardship을 고통이잖아요. 그랬어요. pain and suffering이 hardship이거든요. pain and suffering. 이 pain and suffering 찾아놨는데 아, 이 pain and suffering이 바로 hardship이란 말이에요. hardship. 고통을 느낀다. 동사로 바꿔서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니까 그리 큰 고통을 느끼진 않는다. 10분 정도 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no, no great.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to는요, ss. ss는 뭡니까?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는 뭐냐면요. 주어 신호는 to다 to. 응, to most of us. to가 주어란 나 주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나 주어다. 우리 대부분 우리는 우리들 대부분이죠. 우리들 대부분인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개 우리는 대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10분 동안 서 있는 거, 10분 정도 서 있는 거는 고생 축에도 못 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요. Hence his preference for living in a house to living in a apartment. 요것은 이제 파생명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파생명사는 뭡니까? 파생명사는 preference예요. preference. preference는 어디서 원형은 prefer죠. prefer죠. prefer. preference를 prefer로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장을 이해하느냐 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척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prefer A to B 아시죠? prefer A to B는 B보다 A를 더 선호한다.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계 비교급이라고 해서 to가 then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to가 then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then을 써서는 됩니다. 여기서는 비교급이 비교급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then을 쓰지는 않습니다. 의미만 같다는 얘기예요. 의미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보다는 A가 낫다. A를 선호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preference를 선호하다라고 보죠. 선호하다. 그럼 누가 선호하는지 밝혀야 되겠죠. 누굽니까? SS. 주어 시그널은 his. 그가 선호한다. 그러면 for A to B인데 living in a house는 주택이고요. 주택에 사는 거고요. living in an apartment는 아파트에 사는 거죠.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아요? 주택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게 then이니까 주택에서 사는 게 좋죠. 그죠? 아파트에서 사는 것 보다. to는 보다니까. 아파트에서 사는 것 보다. 주택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누가? 그가.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명사구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문장이 깔끔해지고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이렇게 명사로 바꾸면. 그렇죠. 그가 선호한다. 그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주택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preference가 prefer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독해가 된다는 거죠. The great and indispensable help to success is a character. 이거는 성공, help to success가요. 성공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성공. 명사로 성공이라는 뜻인데, 성공인데, 성공하다라고 보는 거죠. 성공하다. 성공하다. 성공하는데, 그러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근데 indispensable, 크게, great, indispensable. indispensable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없어서는 안될 도움,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성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인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 가죠. 여섯 번째. Man has risen to mastery over the external dangers, but he has not risen to mastery over the internal dangers generated by his own passions of hate and envy and pride. 이거는요, 일단은 인간이죠. Man은 인간인데, man이 인간이라는 뜻이죠. man이 인간. 왜 man이 인간이냐? 맨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맨이 인간이 된 거예요. 왜 여자는 빼냐?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근거, 성경에서 유래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러면 mastery가 여기서는 이제 dn을 찾아야 되는데 타생명사는 mastery예요. mastery는 밑에 나왔죠. complete control of something, 뭔가를 완전히 통제하다, 완전히 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제어하다, 완전히 통제하다인데 무엇을 통제하는, 무엇을, os, 목적어. 나 목적어다. 목적어 시그널은요, 오버예요, 오버. 그러니까 이 오버가 목적어다, 나 목적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목적어다. 그럼 뭘 완전히 통제하느냐? external danger, external danger, 외부의 위험이에요. 외부의 위험, 외부에서 오는 위험. 맹수의 습격이라든가, 뭐, 깡패들의 습격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습격이니까 뭐 지진이라든가 뭐 재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dangerous 위험, 그거는 통제를 했어요, 사람이. 근데 아직 통제를 못했어요. not이 있으니까 reason to는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reason to는 신경 쓰지 말고요. mastery over. 여기 not이 있으니까 통제를 못해, 지금. 완전히 통제가 안 돼요. 뭐를? 뭐는 통제 안 돼? internal dangers. 내면의 위험은 통제를 못 했어요. 인간은 정복을 못 했단 말이에요. 내면의 위험은. 그 내면의 위험은 누가 만드느냐? 바이 동그라미 주어. 바이는 무조건 주어라 그랬어요. 누가 만듭니까? 그가 만드는데 그의 감정, 정서, passions. 정서, 어떤 정서? 요 오브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패션 오브가 동격인데 어떤 패션, 어떤 감정이냐면요. 헤이트, 증오. 엔비, 질투. 시기, 시기. 혐오아, 증오하고 시기하고 프라이드. 요것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면의 위험은 요것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사람이, 인간이 통제를 못했어요. 정복을 못했어. 프라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심이라고 옮기시면 안 돼요. 이건 부정적으로, 헤이트하고 엔비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프라이드는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자긍심, 자부심 하면 긍정적인 뉘앙스고
자만심해야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임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의미의 문맥을 맞추려면 자만심이라고 해야 돼요. 자만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It is only after many hesitations that luncheon knocks gruffly at the door. 제가 이거를 많이 가르쳐 봐가지고 이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기억이 나네. 어디는 윈스턴 처칠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게 It is only after many hesitations. Hesitations가 DN이죠.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hesitations. 예. 이거는 이제 망설이다. 망설이다라고 동사로 바꾸는 거죠. 망설이다. 망설이는데 many니까 숱하게 망설인 뒤에. 숱하게 망설인 뒤에야 비로소. 여기요. only가 나왔으니까. 비로소 뭐가? 런처는 이제 오찬이죠. 오찬. 낮. 그러니까 점심. 점심 식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gruffly. 이제 묵직하게. 묵직하게.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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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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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점심 식사가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문맥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거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심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고민하다가 에이 들어가자. 굶기면 안 되니까 처치를 굶기면 안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 두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f we are perpetually conscious of the insecurity of life and happiness, we might easily become morbid and lose our ardor like in pleasure. If we perpetually, 여기서 일단 DN을 찾아본다면 무엇을 동사로 바꿔야 됩니까? Insecurity. Insecurity는 불안정이잖아요. 불안정. 불안정이니까 불안정하다라고 옮기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아, 무엇이 불안정한다? 무엇이 불안정하다? 무엇이? 이건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은 of. 그러니까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무엇이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 이해하시죠?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Life하고 happiness가 그러니까 인생하고 행복이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불안정. 불안정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의식하면 의식하면은요 우리는 마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한다면 무엇을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불안정하다고 의식한다면 인생하고 행복이 불안정하다 언젠가는 깨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we might easily become morbid 쉽게 morbid 우울해진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lose our ardor 의욕이 의욕을 상실하고 말아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Like 어디와 어디 다. Alike는 alike A and B죠. Alike A and B. Alike in work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직업 이거는 일할 때 일할 때 in work는 일할 때 in pleasure는 놀 때 일할 때든 여가 생활을 하든 뭐 일할 때든 놀 때든 다 마찬가지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There would be no need for top level meetings. Top level meetings에서 여기서 meetings 여기서 일단은요. DN이 두 개인데 DN은 need하고 meetings가 되겠어요. need하고 meetings인데 need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동사로 바꾸고요. 이제는 회의하다. 회의하다. 만나다가 아니라 회의하다죠. 미팅 회의하던데. 그럼 누가 탑 레벨이 얘가 주어. 얘가 주어다. 이거죠. 탑 레벨이 주어. 정상이죠. 정상급이니까. 예, 정상급. 얘가 주어죠. 필요하다는데 노후가 있으니까 뭐예요? 노후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정상은 회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드가 있으니까요. 정상은 회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회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짧으니까 뭐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가 있겠습니다. Once the US government made such investments. 여기서 investment는 뒤에는 investment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invest에서 왔잖아요. invest에서 이렇게 투자하다인데 such는 강조. 엄청 많이. 강조니까 엄청 많이. 미국 정부가요, 한때는 once 한때 과거 한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한때 미국 정부는요,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했다. 끝. 예, 메이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글을 쓸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번역하거나 옮길 때, 아, 번역하는 게 옮기는 거고. 하여튼 뭐, 해석할 때, 읽을 때, 글을 읽을 때는 메이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인베스트가 중요한 거니까요. 엄청 많이. 한때 미국 정부는 엄청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끝!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이제, 열 문장도 하고, 뭐 이거, 뭐 크리틱도 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한 20분 정도 끌줄 알았는데.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숙제에 올리겠습니다. 한 달치